1인 세대가 늘면서 원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너무 싼 원룸이라면 여관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게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화재에 취약한 데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합니다. 정용욱 기자입니다. 한 원룸 건물 내부입니다. 싱크대와 냉장고, 세탁기 등 보통의 원룸과 다를 바 없지만 실제로는 여관 건물입니다. 여관이 원룸으로 불법 용도 변경된 겁니다. 이 건물이 지금 여관 건물이잖아요. 아신가요? 원룸이 아니고 여관인지. 불법 원룸은 보증금이나 공과금 없이 20만 원 안팎의 월세만 내면 얻을 수 있습니다. 원룸에 비해 절반 수준의 반값입니다. 공사장 인부나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주거지 이동이 잦은 사람들을 상대로 싼값에 세를 놓아 임대 수익을 챙긴 겁니다. 경찰에 적발된 50살 황모 씨 등 건물주 11명은 지난 2010년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광주 시내에서 불법 원룸 9곳을 운영해 왔습니다. 5년 정도 임차 수익금이 100가구당 한 10억 원 정도 좀 추산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도시가스를 설치하면 점검이 나올 것을 알고 임시 취사 도구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. 또 장이라는 상호 대신 원룸을 의미하는 빌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여관 건물임을 숨겼습니다. 이 같은 불법 원룸은 소방 점검을 받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따라서 경찰은 불법 용도 변경이나 지도 점검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의 잘못이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.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.